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버비 비아지. 안녕하세요. 비아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정말 나가고 싶었던 하지만 나갈 수는 없었던 하지만 또 불러준다면 나갈 준비는 되어 있는 비아지의 본 있는 바. 저 진짜 많이 봤어요. 네. 평소에 이거는 보면서 내가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는 우리다. 더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또 엄청난 그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건 이 얘기는 이제 보면서 하면 되니까 네. 얘기는 알겠습니다. 지금 아끼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활동했던 것부터 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렇죠. 것부터 좀 봐야 되겠어요. 우리 앨범 댓글부터 한번 봐볼까? 좋아요. 약하게 시작하자. 그러면 가장 최근 거가 일루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루전. 좀 마음이 아픈 게 BI 치면 G가 안 나오고 여기서 끊기네. 31개 있어. 오, 생각보다 많아. 쇼미 보고 달려옴. 이거 형 왜죠? 형 쇼미야. 아니 난 쇼미 18년 동안 나갔으니까. 2020년 2월 20일. 작년 2월인데 왜 쇼미 보고 달려왔을까? 안녕하세요 띵거기 이어서 일루전 띵거기. 와 뭐야 근데. 와. 안녕하세요를 알아. 근데 이름이 탈퇴한 회원. 하. 컷 아이돌 왜 이렇게 많냐? 공장이냐? 와, 자, 와. WJDANR 218 박제? 오랜만에 두려워서 누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오랜만에 한 번만 그래 한 번 안녕하세요 댓글 한번 봐보고 그래, 댓글이 많다 와 415개 나 너무 무서워 약간 별점 4.1인데? 너무 무서운 것만 빼고 읽을까? 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와서 상처 안 받아요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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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읽어봅시다 주목! 공포한 사람! 뭐야 맞춤법 틀린 거 개웃기네 맞춤법 뭐 틀린 거지? 아몰 라이킷 아니야? 그거 문법이 틀렸잖아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 아몰 라이킷 제일 아래로 내려봐도 돼요? 옛날 댓글 궁금 아 오케이 오케이 제일 아래로 이거 와 여기다 핵노답 뭐야 이거 결정 좋아요 수 조작인데 조작이라니 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 이건 조작 아니야 저희는 그런 거에 돈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깔끔합니다 네. 저희는 야 이거 노래 X 같다? 아니 이게 뭐야 근데 나무위키라는 거는 누가 그걸 써준 거예요? 그 팬들이 이런 추가 정보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 그런 걸 이렇게 조합하는 거 거기에 저희 뭐라고 적혔나 한번 궁금하다 비아인지 오. 궁금해 자 와 제이윤, 건미, 희도, 진석, 파란불, 벤지, 국민표 그들은 떠나기 때문에 와 여섯 명 사진은 또 다섯 사진도 야 데뷔 7월 9일 싱글 안녕하세요 데뷔일로부터 저희 2672일째네요 와 진짜 오래됐다 진짜 어디서 있어? 여기에요 우와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뭐죠? 여기 틀린 부분 초반에? 제가 한 거 하라고? 초반부 아 이거 이름 잘못 쓴 거 아니야 혹시 여기? 비기닝이라고 비기닝이라고 써 있는데? BIG죠 맞아 저거 BIG야 맞네 맞아 원래는 B인데 우리가 BIG이기 때문에 또 돈 워리에 대한 말도 있네요 돈 워리 근데 나는 이런 거 이거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음원이 발매되고 공식적인 음악 방송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원래는 활동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3달 정도 지난 후에 대학 축제랑 음악 방송 스케줄이 잡히기 시작했다 이게 팩트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거 혹시 내부 직원이 이거 돈 받고 정보 보내준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안녕하세요. 근데 데뷔곡이기도 하면서 유일하게 노래방 수록곡이기도 하다. 유명 노래방에서는 알파벳 G가 빠져서 전혀 다른 사람이 부른 것처럼 되어 있다. 아 그래요? 그럼 B.I가 부른 B.I가 G가 빠졌으면. 아 근데 나 이거 보니까 궁금하다. 그 저희 유튜브에 그 댓글 모음집 요즘에 유행인데 그 안녕하세요 댓글 모음집이 있대요. 나 시작만 보고 말았어. 저는 이제 와서 상처 안 받아요 진짜. 오케이. 사실 전 다 봤어요. 너는 너가 없으니까 봤겠지. 네, 저는 다 보고. 저는 근데 되게 그래? 자랑스러워. 왜 자랑스럽냐면 제 주변에서도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아 그래? 네, 그 이거 나왔다. 야 이거 너희 그 형들 아니냐? 아니. 야 이거 봤냐 댓글? 야 이거 너도 하는 거냐 이거? 아 볼까요? 그래. 궁금해, 궁금해. 아 보겠습니다. 예, 레전드 댓글. 아!
그러니까 잠깐 첫 댓글부터 왜 그래? 아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봐야겠다. 야 세상에 나와서 안 될 노래를. 야 하지만 나왔다. 세계 모두 칩 아리랑 세계 모두 반가워 세계 모두 세계 모두 네, 황금률 데뷔곡으로 그룹을 판단하지 말아라. BIG는 다른 곡들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들어주세요 다른 노래. 이번 저희 신곡 플래시백 좀 들어주세요. 네. 지금 빠져서 도피하려는데 다들 반응이 왜 이러는데. 5년 전. 아, 5년 전이구나. 빨간색으로 살아계시죠. 밥들이다 밥들.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들으면 이해가 되죠. 마지막 김기량 경례. 야, 된다면. 저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거? 뮤직뱅크 안녕하세요. 왜? 저희 콘서트 했잖아요. 야, 그거는 나는 좀 멋있었어. 이날만큼은 뮤직뱅크가 저희 콘서트였어요. 맞아. 왜냐면 광복절이었고. 맞아. 우리가 태극기를 사전에 좀 미리 나눠드렸고. 우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좀 열렬하게 흔들어 주셨지. 맞아요. 여기다. 와. 와. 이 장면. 이거 저희 콘서트였어요, 완전. 뮤직뱅크가. 광고도 되게 많이 해주셔. 다 신났어, 지금. 다 신났어. 맞아. 웃겨져. 근데 웃는 거 맞아. 다 신났어, 지금. 사진이 봐야겠다, 이거. 가슴에 국가대표처럼. 대세이 나 이날 그랬잖아. 그리고 이날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저 태극기 뒤에 있는 거에 여기서 바람을 맞네. 태극기가 휘날려요. 기도는 기도 체기. 야, 터너봐 이거. 와, 이거 우리 콘서트였다. 와, 대박이다. 해외 팬들이 이 곡을 되게 좋아하니까 네. 사실 해외 팬분들한테는 보여드리고 싶기는 해. 오, 진짜요? 네. 왜? 아니, 자, 지금까지 이제 BIG의 본인 등판을 해봤는데 소감들이 어떤지 좀 들어볼까 해요. 전 진석이 한번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없었었으니까. 맞아, 이건 형들의 그런 마음을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때 없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막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네. 동정한 거야? 동정한 게 아니라 뭐 자랑스럽다 해야 되나?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좀 그게 있어. 내가 이거를 잊고 있었던 것 같아. 사람이 좀 씁쓸한 게 있으면 잊으려고 하잖아. 맞아. 그래서 나는 이걸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모처럼 보니까 그때 기억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기분이 지금 되게 묘해. 근데 나한테는 굉장히 오늘 많은 영감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 저는 뭔가 그런 로망 있잖아요. 가수로 한번 데뷔하면은 뭐 노래나 레전드 직캠 영상 정도 하나는 남기고 남겨야 되잖아. 이거보다 레전드 일리가 기도 체기. 아빠 무슨 가수였어? BIG 안녕하세요. 멋있나요 아빠? 네. 사실 뭐 이거 본인 등판을 찍으러 왔는데 사실 거의 이제 안녕하세요의 얘기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이거만큼 지금 본인 등판을 할 만한 소재거리는 거 없죠. 저는 사실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 제일 떠오른 거는 이때 뭐 댓글도 지금 보이는 것도 그래요. 너무 뭐라 하지 말자. 보고 있는 내가 쪽팔리는데 본인은 얼마나 쪽팔릴까. 이때 당시에는 뭐 쪽팔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던 적도 있던 것 같고. 근데 되게 열심히 하네. 전 이게 그냥 되게 와닿았어요. 그때 당시 창피함도 사실 있었긴 했지만 이때보다 더 열심히 한 모습 하고 싶다. 약간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보면서. 또 이번에 저희가 새로 지금 컴백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사실 저는 잊고 싶진 않고 묶고 더블로 가는 거죠. 이랬던 BIG가 이제는 플래시백이라는 또 이런 모습으로 언제 쫓정은요? 23일에 음원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11월 23일. 네. 지금까지 정말 꼭 나가고 싶었던 하지만 나갈 수는 없었던 하지만 또 불러준다면 나갈 준비는 되어 있는 BIG의 본인 등판!
재밌었습니다. 헬로 이어폰 입지와 청백기들.